가장 먼저 C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왜 도대체 이렇게 폼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잡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잡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코드의 구성음이 도, 미, 솔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미입니다. 미는 도, 미, 솔의 구성음입니다. 그리고 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라음입니다. 라음은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음이 레음을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미음, 구성음인 미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솔은 구성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요. 시는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잡죠? 이렇게도 잡는 이유는 미, 파, 솔 해서 미와 솔은 구성음이기 때문에 폼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초보자들은 요 세 개만 가지고 해서 미, 도, 솔 이 세 가지만 연주하면 C코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D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D코드의 구성음은 동일하게, 그래서 동일하게 1도, 3도, 5도의 구성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D코드는 1번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D, 2번이 E, 3번이 F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F샵이 되냐면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기 때문에 샵을 붙여줘서 한 칸을 늘려주게 됩니다. 반음인 것을 온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구성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블로그에 자세하게 한번 써놨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D코드의 구성음은 D, 파샵, 라, D, F샵,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미니까 구성음인 레, 파샵, 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원래는 파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외하고 이제 폼이 요런 식으로 나와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뮤트를 해서 아니면 여기를 엄지로 잡아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일단은 5번 줄이 라죠? 그러면 요거는 구성음에 들어가죠. 레, 파샵, 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도, 미, 미라, 레니까 구성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솔을 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시를 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샵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원곡의 코드 폼은 사실은 이렇게 엄지손가락까지 하셔야 파샵, 그 다음에 라, 레, 라, 레, 파샵 이렇게 구성음을 가져가시면 D코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D코드의 구성음을 아셨으니까요. 연주하실 때 이제 6번 줄을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6번 줄을 제외한 나머지 줄을 치시면 온전하게 깔끔한 D코드의 음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코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코드의 구성음이 D코드는 레, 파샵, 라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바코드나 여러가지 코드 폼을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